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직 팰리스의 허성효라고 합니다. 네, 전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좀 버벅거립니다. 말을 좀 더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려고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친 쇼라고 해서 제가 뭐 불쇼도 하고 풍선쇼도 해서 이제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여주려고 짓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준비는 중이었었는데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공연이 시어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어휠은 이제 성인 훌라후프의 한 2배 정도 크기가 되고요. 그리고 무게는 한 15kg 정도가 나갑니다. 거기에 두 발을 타고 이제 그 360도 계속 이제 뱅글뱅글 도는 이제 그 서커스의 일종입니다. 부동산 경매 쪽에 그 책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수익이 많았었는데 팁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고요. 그 부동산 전문가 중에 그 빠숑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최근에 책을 샀는데 자급자족 도시 중에서 제일 크게 성장할 도시가 경기도 화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성 쪽에 있는 일단 비싼 아파트 쪽에 자금이 되시면 투자를 하시고 그거를 길게 갖고 가시면 거기서 큰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공연 중에 불쇼를 제일 좋아합니다. 일단은 그게 그 반응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마술을 접으려고 생각했을 때 바로 배웠던 게 불쇼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쇼 때문에 지금 또 계속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공연 중에 제일 애착이 가는 공연은 불쇼입니다. 그 버스킹 할 때였습니다. 그 서현역이었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 제가 준비한 그 티박스에 이제 성의 표시를 하고 전부 다 사람들이 그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도구를 준비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가게가 저긴데 지금 제가 돈은 없고 제가 하는 일이 그 눈썹 문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게에 오면 이제 눈썹 문신을 그냥 해주신다고 해서 공연 끝나고 그 다음날 가서 눈썹 문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네, 그때 저 눈썹 문신 해주신 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공연이라는 업을 그만 두고 이제 부동산 경매로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랑 가깝게 지내는 공연자 중에 쇼갱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버스킹에서 굉장히 공연도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쇼갱아 나도 이제 공연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럼 형님 이제 버스킹이라는 걸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그 친구 추천으로 처음에 했던 게 그 불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쇼만 하면 이제 반응이 그러니까 이제 풍선 쇼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풍선 만드는 풍선을 하다가 이거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 사람 들어가는 풍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한국에서 이제 주문을 해서 쓰다가 가격이 하나에 7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부담이 돼서 제가 중국 사이트에서 찾아서 그거에 반의 반값 정도에 사서 저도 쓰고 그리고 풍선 하시는 분한테도 그 판매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풍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그 서울역 노숙자가 되었을 겁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친구들이 뭐 성현호는 여기 부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서울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산역이 아닌 저는 아마 그 서울에 갔을 거고 네, 그나마 뭐 밥은 먹고 살아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은 아마 서울역에서 네 그렇게 지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괜찮아요. 이거 부서졌는데요. 뭐 한 15만 원이면 네. 중국산입니다.